자, 이제 이번 시간은 자 여러분들 어디를 봐주시느냐 요 하필 제안에 관한 요건 꼭자 기본 개념 간단합니다. 하필 하면은 투토지 5번지 5에 1번지 필지 하필하는 데는 등기부가 깨끗해 하필이 되기 때문에 등기부가 깨끗하지 않으면 하필 제한에 걸린다. 가등기, 저당권, 가압류, 경매 이걸 암기하지는 말라 그랬다. 깨끗하지가 아니한 거니까 하필을 안 해주는데 예외적으로 이쪽으로 깨끗하지가 않아도 토지에 누가 들어온 때는 세입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그 다음에 하필하고자 하는 양 토지를 모두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는 걸 창설적 공동저당. 요거는 암기를 하십시오. 요거 들어와 있는 때는 깨끗하지 않아도 하필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되니까. 자, 이제 정리했으면은. 자, 이제 요쪽. 이제 정리해 나갑니다. 자, 표제부의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에서 면적 증가를 가져오는 분합 등기, 이제 요까지 정리했으면은, 자, 요거 등기를 갖다가 누가 해주느냐. 요거, 자, 사유가 생기면은, 자, 요거는 꼭 아셔야 되는 게, 이걸 시험에서 잘 냅니다. 선. 선 대장이라는 것은 등기부 표제부의 땅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이나 건물 등기부 소재, 지번, 종류, 구조, 면적을 갖다 변경 등기하는 걸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라고 분합 등기라고 하는데 이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 분합 등기 하려면은 제일 중요한 게 시험에서 이걸 개별시험으로 잘못 씁니다. 먼저 구청에 있는 군청에 있는 시청에 있는 토지 대장 건축물 대장 변경을 선행하지 않으면 등기부 표제부에 부동산 표시 변경 분합 등기를 절대 해주지 아니한다는 것. 자, 그러면 구청에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변경하고 나서 등기부 표지 변경 요거 할 때는 구청에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변경 받고 나서 토지 소유자가 1월 이내 신청합니다. 그러면 신청 의무를 1개월의 신청 의무를 부과합니다. 토지대장 변경 등록일로부터 1개월. 그러면 건물을 갖다가 증축하는 게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죠. 자, 그럼 건물 증축하려면 먼저 구청에 가서 건축물대장 증축 등록을 받고 나서 등기소에 건물 소유주는 단독 신청. 1월 이내 들어와서 건물 증축 등기 신청하러 들어오라고 소유자에게 의무를 부과합니다. 요거 시험에 잘 나니까 꼭 신청 의무 1개월.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될 거고, 자, 두 번째, 이쪽으로 가볼게요. 갑골구의 변경 등기는 등기 명의 표시 변경 등기와 권리 변경 등기가 있는데, 등기 명의 표시 변경 등기, 요거 정리해 볼게요. 등기 명의 표시 변경 등기는 단독 신청입니다. 저당권 등기하고 나서 저당권 등기 명의 표시 변경 등기하려면 이름 개명한 저당권자가 전세권 등기하고 나서 전세권자가 주소 옮기면 주소 옮긴 전세권자가 단독으로 신청하는 겁니다. 단독 신청.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시험에 잘 나는 게 등기 명의 표시 변경 등기를 직권으로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직권해 주는 사유가 두 가지인데 시험에서는 딱한 가지만 지금 꼭 기억해 두십시오. 소유권 이전 등기.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소유권 이전 등기 때는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 등기를 등기관이 직권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 등기 할 때는 신청이 하든 직권이 하든 요거 모두 반드시 부기 등기로 하는 거예요. 부기 등기로. 자, 그러면 요 얘기죠. 자, 하나 예를 들어 드리면은 자, 1번 소유권 보존 등기 소유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이렇게 이제 등기되었으면은 요 소유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이름 개명했거나 소유자의 주소가 바뀌었거나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했으면 요거를 바꾸는 걸 등기명의인 표시 변경 등기라고 하는데 요거를 갖다가 주소를 갖다가 변경 하게 되면은 요 밑에 등기 명의 표시 변경 등기 이렇게 쓴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번호를 갖다가 부기 등기로 하라는 것은 1-1
1 해놓고 바뀐 주소를 갖다 1번 등기 안에 소유자 주소 바뀌었으면 이 주소에서 새로 바뀐 주소를 여기다 기록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등기명의 표시 변경 등기는 반드시 무슨 등기로 하는지 꼭 기억. 부기 등기로. 변경 등기 한 때는 변경 전에 1번 등기 안에 주소가 있고 새 주소가 변경 등기 안에 있죠. 요 종전의 주소는 이렇게 그물거습니다. 요거를 갖다 말소하는 기록을 표시하여야 한다. 법률용어로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소유권 보존 등기 안에 주소만 바뀌었으니까 전부 말소하는 기록을 표시해서는 안 되고 바뀐 종전의 주소에 관한 사항만 말소하는 기록을 표시하는 것이죠. 자, 이제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자, 그다음에 요거 권리 변경 등기. 권리 변경 등기는 공동신청의 적용을 받습니다. 자, 그런데 이 권리변경 등기는 시험에서 뭐를 잘 내느냐면 주등기로 하는 경우도 있고 부기등기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제 이거를 한번 볼게요. 자, 어디를 봐주시느냐. 자, 여러분들 교재 361페이지 361페이지 보시면 권리에 관한 변경등기 상단에 제목이 있고 그 다음에 권리변경등기 의가 보시면은 권리변경등기 등기된 권리 내용의 변경이 상기된 경우 당사자의 공동신청에 의한다. 지금 여기 나오죠. 공동신청. 자, 그 다음에 시험 쟁점은 권리변경등기 주등기냐 부기등기냐 이제 이게 정점이기 때문에 요것때 이제 볼 텐데 밑에 3번 등기실행에 관한 특징 기억번 권리변경등기는 뭐에 의한다 이렇게 법률용어 나오면 부기등기에 의한다 법률용 형광펜을 꼭 쳐두시고 니은번 다만 이해관계인 있는 경우 그의 승낙서 첨부한 경우 부기등기로 할 수 있다. 만약 이해관계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승낙서를 첨부하지 못한 때는 이해관계인보다 후순위인 주등기에 의해 변경한다. 형광펜. 그러면 그걸 시험에서 구분하는 문제를 낼 텐데 그걸 보시려면 362페이지에 등기 기재례를 봐야 그 이해가 빨라집니다. 자, 을구에 주등기에 의한 변경 이렇게 이제 나올 것이고 1번 전세권 설정 전세 금액이 1억 3천 그리고 존속기간 98년 4월 14일서부터 99년 4월 13일 1년 이내 그 다음에 전세권자 나오고 그러면 2번 저당권 설정 있는 상태에서 3번 1번 전세권 변경 이렇게 들어가죠. 그러면 그게 지금 이거죠. 등기명의 표시 변경이 아니라 권리 변경 등기죠. 권리 변경 등기 그러면 공동신청이라는 거죠. 누구와 누가 공동신청인지 한번 이해해보죠. 전세권자 김갑동님하고 전세 내준 건물 소유주하고 공동신청이라는 거죠. 신청을 하면은 자 고개 들어보시면 고개 지금 3번으로 써져 있으니까 그게 법률용어로 주등기다 이제 이렇게 부르면 되는데 그 3번으로 안 쓰고 그 전세기간 연장한 걸 갖다가 전세기간 연장한 걸 1-1로 이렇게 연장시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언제 이렇게 연장시킬 수 있느냐 시험에서 이 경우도 물어보고 이 경우도 물어보는데 자 그 1순위의 김갑동님의 전세기간을 갖다가 연장을 안 하면은 2순위 저당권자 입장에서는 김갑동님의 전세기간이 1순위가 1년 지나면 끝난다는 걸 알고 2순위로 저당을 들어왔는데 갑자기 집주인하고 김갑동님하고 전세기간을 갖다 2년으로 다시 연장 들어간다는 거지 않습니까? 연장 들어가면 2순위 저당권자 입장에서는 1년에 1순위 저당권이 상실을 하면 전세기간이 만료하면 자신이 1순위로 순위 상승하는지를 알고 2순위로 저당 들어왔는데 순위 상승이 안 되겠죠. 전세기간을 연장해버리면 그러면 2순위 저당권자를 자 거기에 저당권 설정에 저당권 동그라미 치시고 이해관계인 이렇게 법률용어 쓰시면 돼요. 이해관계인. 그럼 2순위 저당권자가 김갑동님하고 집주인하고 전세기간 연장하는 걸 2순위 저당권자가 승낙을 해주면 뭐로 쓸 수가 있고 1-1로 승낙을 해주면 전세기간 연장하는 걸 승낙을 해주면 1-1로 승낙을 안 해주면 3번으로 쓰라는 겁니다. 그걸 이제 자유자재로 할 줄 아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2순위 저당권자였다면은 선순위 전세권자 1년이 있으면은 전세권자 나갈 것이고 그럼 내가
저당 들어가도 순위가 1순위로 상승할 것이라는 걸 알고 2순위로 저당 들어갔는데 집주인하고 1순위 전세권자 갑자기 지금 전세기간을 연장한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저당권자라면 승낙을 해주겠음 안 해주겠음? 안 해주죠. 이게 원칙이야. 예. 주등기가 원칙이에요. 단 2순위 저당권자가 뭐 해주는 때에만 승낙 해주는 때만 부기에 의한다. 법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됐습니다. 자, 이제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363페이지 경정등기. 자, 이제 요거 보시고. 경정등기는 법률 용어가, 자, 여기 있네. 예, 잡았습니다. 경정등기. 실체관계와 등기의 전부가 부적법하면은 말소등기. 일부가 부적법하면 무슨 등기냐면 경, 정등기입니다. 그러면 변경등기와 차이점은 공통점은 일부가 부적법하다는 점에서 공통점. 차이점은 원시적 일부일 때는 경정, 후발적 일부일 때는 변경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따라서 경정등기도 변경등기와 일부 시정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기 때문에 이렇게 있다는 겁니다. 부동산 표시 경정등기가 있고 등기명인 표시 경정 등기가 있고 권리의 경정 등기가 있고 그러면 세 가지로 구분이 된다는 거죠. 부동산 표시 경정 등기, 등기 명인 표시 경정 등기, 권리의 경정 등기. 구조가 변경 등기와 똑같으니까 일부 시정한다는 점. 차이점은 원시적이면 경정, 후발적이면 변경. 그럼 이것만 이제 변별하는 걸 이해하시면 되는데 자 이제 그럼 볼게요. 363페이지 형광펜 잡으시고 의의해서 볼까요? 경정등기란 등기와 실체관계 불일치, 등기 절차에 원시적 나왔네, 형광펜. 차고 유로로 인하여 생긴 경우 실체관계에 부합하도록 등기사항을 보충, 정정하는 등기로서 불일치가 발생하게 된 사유는 당사자의 과오이든 등기관의 착오이든 묻지를 않는다. 이렇게 나왔죠. 자,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요건, 차고 유로가 등기에 대해서 존재해야 된다. 자, 왜? 경정등기는 이 등기, 요거 등기 기록 일부상 잘못된 걸 고치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2번 차고 요로는 등기에 형광펜 치셔야지. 일부해야 된다, 일부. 왜 그걸 법률 용어 주의해야 되느냐? 실체관계와 등기에 일부가 하자가 아니고 실체관계와 등기에 전부 하자일 때는 경정의 대상이 양가고 뭐로 가기 때문에 말소 등기의 대상이 가니까 일부라는 법률 키워드를 꼭 알아야 된다. 자, 그 다음에 3번 불일치가 당초의 등기 절차 이렇게 나오죠. 당초 형광펜 치십시오. 그걸 형광펜 치시고 원시 이렇게 쓰십시오. 왜 그게 키워드가 왜 꼭 쳐져야 되느냐면은 자 일부라 하더라도 원시로 안 가고 후발로 갈 때는 지금까지 배웠던 무슨 등기로 대상으로 가니까 변경. 그러면 변경과 경정의 구분점은 원시일 때는 경정, 후발일 때는 변경. 이렇게 가니까 그 법률용 키워드가 꼭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정이라는 법률용한 키워드가 일부와 원시, 이 두 개의 단어 키워드가 꼭 반드시 있어야지만이 경정 등기 대상으로 가는 거고 변경 등기 키워드는 일부와 후발이라는 단어로 가면은 변경이라는 키워드로 가니까 그 키워드가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이제 그다음에 자, 이제 3 당사자 신청에 착오가 있는 경우 신청인 경정 등기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무시하셔도 좋고 오른쪽에 4번 등기관의 착오 유로가 있는 경우 직권 경정 등기 이렇게 나오죠. 자, 이제 고개 들어보시면 무슨 얘기인지 볼게요. 여기서부터. 그러면 땅의 소재 지번 지역 면적이 등기할 당시부터 잘못 등기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변경이 아니라 경정이죠. 그러면 신청서에 잘못 썼거나 신청서는 제대로 썼는데 등기관이 입력을 하는 과정 중에 잘못 입력했으면 그걸 경정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부동산 표시 경정도 마찬가지고 등기명인 표시 경정도 마찬가지고 권리의 경정도 마찬가지고 신청에 의해서 경정하는 게 원칙인데 신청하지 않아도 이 1번, 2번, 3번 경정 등기를 등기관이 직권으로 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유가 있다는 겁니다. 이건 그러면 1번에도 2번에도 3번에도 다 적용되는 사유인데 그 사유가 뭐냐면 면적을 잘못 기록한 게 주소를 잘못 기록한 게 전세 금액을 잘못 기록한 게 등기관의 실수로 잘못 기록했을 때
그럴 때는 신청으로 경정하는 게 아니라 등기관이 직권으로 경정하도록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365페이지 보시면 제목이 4번 해놓고 앞에 시작이 뭐로 가느냐를 키워드로 지셔야 돼요. 등기관의 과오가 나오죠. 그거. 등기관의 과오로 차고 유로가 생긴 경우는 신청으로 경정하는 게 아니라 뭐로 경정한다? 직권으로 경정. 그러면 하나 더 키워드. 그 밑에 이제 소제목 1. 직권에 의한 경정 기억번 세 번째 줄로 가보세요. 등기상 이행관계에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 형광펜. 직권으로 경정등기할 수 없다. 등기관에 과오가 있다 하더라도 이해관계인이 있으면 직권으로 경정할 수가 없고 당사자에게 통지해서 통지받은 신청에 의해서 경정등기해야 됩니다. 직권으로 경정하려면 그 과오가 있다 하더라도 누가 없을 때만 가능하다라고 기억해 두셔야 돼. 이해관계인이 없을 때만 가능하다. 예, 그것만 키워드 잡으시면 돼. 예, 별도로 필요 없고. 자,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368페이지 제3절 말소등기. 자, 이제 요거 말소등기 요 개념 같이. 말소등기는 실체관계와 등기의 일부가 아니라 이번에는 요걸로 가야 되나. 요거 전부. 그러면 이제 우리 의의 볼까요? 의의에서 꼭 잡아야 될 건 단어 딱 하나만 잡으면 된다는 거죠. 자, 말소등기란 기존의 등기가 원시 후발 이런 거 잡으면 안 된다 그래서 전부만 보이면 잡으면 된다 그래서 사유로 인하여 등기상의 전부 보이시죠? 형광펜 주셔야죠. 전부. 전부. 예. 전부가 부적법화된 경우 실체관계와 부합하지 아니한 등기의 이관을 제거하여 기존의 등기 전부를 소멸시킬 목적으로 하는 등기가 말소등기다. 자, 그러면 1번 동그라미 쭉 읽어나가는 겁니다. 기존의 등기 부적법한 이유는 원시적이든 후발적이든 묻지 않는다. 왜? 이거 다시 한번 보시기 바라고. 전부가 부적법하면 다 말소등기 대상이 되니까. 2번. 등기상 전부 부적법한 경우 행해지는 등기다. 일부가 부적법할 때는 변경, 경정 등기 대상이다. 다 정리해드렸죠? 일부일 때는 경정, 변경. 전부일 때는 말소. 자, 그 다음에 자 3번 형광펜 키워드 필요해요. 말소등기에 대한 말소등기는 인정되지 않는다. 그 키워드를 형광펜 꼭 쳐주시기 바라고. 자, 요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1번 전세권 등기. 자, 이렇게 해놓고 전세권자 A 이렇게 등기해놨었는데 2번 해놓고 1번 전세권 등기 전부가 부적법하면은 자 전세권 등기를 갖다가 말소 등기하죠. 자, 그럼 말소 등기 자 하면은 종전에 전세권 등기를 갖다가 이렇게 줄로 긋습니다. 이거를 말소하는 기록을 표시해야 한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전세권 말소 등기 지금 전세권 말소 등기 이게 이제 전세권 말소 등기죠. 자, 요 말소 등기가 불법인 겁니다. 이게 불법이라면은 이 전세권 말소 등기로 인해서 1번 전세권 등기는 말소하는 기록을 표시해 놨죠. 그러면 지금 뭐가 전부 부적법한 거냐면 2번 전세권 말소 등기가 불법이라면 요 2번 전세권 말소 등기를 또 말소를 또 하면은 A의 전세권 등기가 살아나냐는 얘기입니다. 2번 전세권 등기 말소 등기를 다시 말소한다고 A의 전세권 등기가 살아나지를 절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보세요. 2번 등기가 무슨 등기? 말소 등기를 다시 말소한다고 해서 A의 전세권 등기가 절대 살아나지를 않는다. 그럼 키워드가 여러분들 이거 보셨죠? 말소 등기에 말소 등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면 말소 등기를 다시 말소한다고 A의 전세권 등기가 살아날 수가 없다. 그러면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소 등기가 불법이라면 말소 등기에 말소 등기한다고 A의 전세권 등기가 살아날 수가 없으니까 요거를 갖다가 다시 살리는 등기를 일컬어서 말소 회복 등기다 법률용어로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자, 그러면 등기 전부 부적법하면 반드시 말소 등기의 대상인데 예외가 있습니다. 무슨 등기가 부적법할 때는 말소 등기 대상이 안 됨 정리하셔야 돼요. 말소 등기가 불법일 때는 다시 말소할 수 없음 이렇게 정리하셔야 돼. 그럴 때는 말소
회복 등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핵심 체크 말소 등기에서 이제 시험에 잘 나는 게 이해관계인입니다. 이해관계인 등기 기재 형식상 손해볼 염려가 있는 자를 말한다. 따라서 등기부에 기재되지 않은 자는 이해관계인이 되지 못하고 이익을 보는 자는 이해관계인 되지 못하고 염려가 있는 자면 족하므로 손해볼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왔는데 뭐 다 쓸데없는 얘기고 이제 직접 해보시면 되는데 말소 등기 시 이해관계인 성립 여부 이렇게 나오죠. 자 그래놓고 1번과 2번 왜 사례로 나올 거기 때문에 이제 시험에서도 사례로 나기 때문에 이제 그걸 이제 이해하라고 이제 하고 있다 해놓은 건데 자 그 1번과 2번을 이해하려면 밑에 하단에 이해관계인의 성립 여부 이렇게 나오는 거 찾으셨습니까? 자 이제 보시면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같은 구라는 건 자 그럼 고개 들어보세요. 여기 있잖아. 구라는 법률용어가 있는데 등기 기록의 이제 구성이 여기가 아니죠. 표제부가 아니고 갑구와 을구인데 같은 구라는 건 갑구 안에서 을구 안에서 그러면 같은 구 안에 있는 권리자들끼리는 절대 이해관계인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뭔 얘기냐고? 자, 이 얘기는 이제 이렇게 이제 예를 들어 볼게요. 거기 위에 사례를 갖고 이제 해 볼게요.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1번 동그라미를 보세요. 저당권 말소 시 선후 저당권자 이렇게 나오죠? 그거 갖고 그대로 예를 들어 드릴게. 자, 그러면 자, 이거죠. 을구라는데 1번 저당권이 있고 A, 2번 저당권이 있고 B, 3번 전세권이 있고 C. 자, 이제 이렇게 보라는 겁니다. 그럼 A, B, C라는 사람은 다 을구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아무거나 던져볼게요. 2번 저당권을 말소한대요. 2번 저당권을 말소하면은 지금 이 B보다 말소하는 등기 B의 저당 등기보다 앞선 등기가 선순위 저당권이죠. 후순위 저당의 권리자는 전세권자죠. 그러면 이 B의 저당권 말소하는 데 있어서 같은 구에 있는 선순위 저당권자 A, 같은 구에 있는 후순위 전세권자 C, 이 사람들 이해관계인이 아니니까 A와 C의 승낙서가 모두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2번 저당권 말소 등기하는 데 있어서는. 그럼 거꾸로 요거를 제시해도 마찬가지지. 자, C의 전세권 말소 등기하는 데 있어서 선순위 저당권자 두 명 있죠. A와 B의 승낙서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다. 왜? 지금 그거 사례로 하는 겁니다. 같은 구에 있는 사람들끼리는 절대 이해관계인이 성립하지 않는다. 자, 두 번째 오른쪽 옆에를 보세요. 선후의 권리자 사이죠. 선후 밑에 하단에 이해관계인이 해당하지 않는 경우. 그러면 이거잖아. B의 저당권 말소할 때 선순위 저당권자 A, B의 저당권 말소할 때 후순위 전세권자 C. 이게 선후의 권리자들 사이에는 같은 구에서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면 밑에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 경우를 볼게요. 같은 구에 요거 보세요. 요거 지금 봤잖아요. 같은 구의 권리자들끼리 선후 권리자들끼리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은 같은 구의 권리자들끼리가 아닌 다른 구의 권리자들끼리는 이해관계인이 성립한다는 뜻이죠. 자 이제 무슨 얘기냐? 자 밑에 위에 여러분들 사례에 나왔는 거 이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 경우 예를 들어 드릴게. 1번 지상권 말소 시 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자 나왔죠? 자 보세요. 이거는 이 얘기잖아. 갑구의 소유자가 갑이 있고 을구의 1순위 지상권 등기가 A 앞으로 지상권이 등기되어 있고 자 그러면 보십시오. 이 상태에서 이거부터 이제 연습시켜 드릴게. 만약에 소유권 갑 앞으로 등기된 게 부적법하면 지금 이거 소유권 말소 등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소유권 말소 등기할 때 지상권자 이해관계인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이해관계인이야 이렇게 대답할 줄 아셔야 돼. 그럼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면 그게 뭐가 중요한 건데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면 그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첨부가 말소 서류에 필요해.
그러면 보시면 갑구에 소유권 말소 등기하면 이 소유권을 목적으로 소유권자로부터 지상권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지상권자는 갑구에 있는 사람입니까? 을구에 있는 사람입니까? 말소하는 것은 갑구에. 지금 을구에 있는 지상권자죠. 그럼 다른 구에 있는 권리자니까 이 사람의 A의 승낙서가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하다 이렇게 인정하셔야 돼. 자, 그럼 두 번째는 이 지상권을 목적으로 1-1 지상권 저당 설정 비합부로 저당권이 등기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십시오. 땅 사용 기간이 만료하면 요 지상권 말소 등기해야죠. 그러면 지금 요 저당권자 누구냐면은 보십시오. 소유권을 담보 잡은 겁니까? 지상권을 담보 잡은 겁니까? 그러면 아까 선후의 권리자는 같은 구에서 선후의 권리자는 이해관계인이 되지 아니하지만 요 저당권은 뒤에 들어왔어도 후순위 권리자가 아니야. 여기 보시면 부기 등기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이 사람은 이해관계인이니까 이 지상권을 목적으로 한 말소 등기에 있어서 누구의 승낙서? B의 승낙서 첨부가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이해관계인이면 승낙서 첨부가 필요하고 이해관계인이 아니면 승낙서 첨부가 필요 없다. 그 기준은 같은 구 안에서는 이해관계인이 아니다. 선후 권리자 사이에서는 이해관계인이 아닌데 지금은 이건 같은 구지만 선후가 아니라 그 선순위 권리에 부기 등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후순위 권리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해관계인이다가 된다는 겁니다. 예,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될 거고. 자, 됐습니다. 그러면 자, 이제 그 정도를 이제 이해해 주시면 이제 말소 등기 371페이지. 자, 요 말소 등기에서 제일 많이 나는 거, 요거. 그럼 등기 전부 부족법 하면 요 말소 등기 시, 자, 신청 시 이해관계인이 있으면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를 첨부하는데, 승낙서 첨부하는 걸 이제 사례로 이해하려면 이해관계인인지 아닌지 변별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이해관계인인지 아닌지 변별하는 기준을 지금 살펴봤고, 같은 구안에 먼저 권리자, 뒤에 권리자 사이에는 절대 이해관계인이 성립될 수가 없다. 그러면 다른 권리자에 있을 때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할 수가 있고 같은 권리자 안에 있어도 후순위 권리자가 아닌 뒤에 등기가 있는데 부기 등기로 되어 있는 사람은 후순위 권리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해관계인에 해당함으로 승낙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그 변별력을 살펴봤으면 말소 등기 이제 하는데 말소 등기는 자 마찬가지입니다. 신청이 있어야 말소해줍니다. 그럼 말소 신청을 권리자, 의무자, 말소해줄 사람을 의무자, 말소해달라고 요구하는 사람을 권리자라고 하면 공동 말소가 원칙인데 자 법률에 규정이 있는 때는 단독으로 말소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시험에서 잘 냅니다. 매년 난다고 준비하셔야 돼. 단독 말소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규정된 사유. 자 이제 요거는 교재 여러분들 371페이지. 중단에 2. 말소 등기 절차. 양가로 1. 신청해야 한 말소. 동그라미 1. 결론은 끝으로 가 공동신청 원칙인데 2. 단독신청 특례라는 거 현강 펼치셔야죠. 단독으로 말소 신청할 수 있도록 특별하게 예외 규정을 만들어놨다. 그거 시험에서 잘 난다는 겁니다. 기억번은 별거 아닙니다. 기억번은 세 번째 줄로 가서 키워드 판결만 잡으시면 돼. 세 번째 줄로 가서 기억번. 자, 연습. 자, 1번 소유권 갑, 2번 소유권 매매 을. 매매 계약이 무효가 되면 갑에서 을에게로 이전된 소유권 말소 등기하지요. 2번 소유권 말소 등기할 때 단독 말소, 을과 갑이 공동 말소. 공동 말소. 그럼 을이 협력해 주지 않으면 갑이 을을 상대로 소송 걸어서 승소 판결 받으면 단독 말소. 이렇게 이제 가는 것입니다. 자, 이제 각기 해서 을이 소유권자인데 자, 이 건물을 땅을 샀을 때 돈이 부족해서 대출 병에게 돈을 빌렸어. 그러면 건물 취득하고 돈을 빌린 자 앞으로 저당권을 병한테 설정 이렇게 해 주죠. 자, 그러면 을이 나중에 이제 원금 이자를 다 갚게 되면 저당권 말소죠. 을
병 단독말소, 을과 병이 공동말소, 공동말소. 단 병이 협력해 주지 않으면 소송 걸어서 승소 판결 받으면 다 단독말소. 그러면 모든 말소 등기 공동말소인데 상대방이 협력 안 하면은 소송 걸어서 승소 판결 받으면 다 단독말소로 간다는 겁니다. 자 이제 그다음에 자 두 번째 니은번 등기 명인 형광펜 사람의 사망 형광펜 또는 법원의 해산으로 권리 소멸한다는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사람의 사망 법인의 해산으로 자 형광펜 그 권리가 소멸 형광펜 자 이제 거기에다가 자 이제 뭐라고 써두시냐면 이건 써두셔야 돼요 사례를 시험에서 나왔던 사례를 지상 자 메모하시고 지상권자 사망시를 존속기간으로 한 경우 지상권자 사망시를 존속기간으로 한 경우 자 우리 이제 지상권을 이제 배우셨으면 민법에 지상권은 최단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지상권 설정한다면 최단 보호기간이 30년은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30년으로 기간을 확정해서 정할 수도 있지만 땅을 빌려 쓰는 사람을 땅 사망시까지로 기간을 정하는 불확정 기간으로 정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땅 사용 기간을 지상권자 사망시까지로 정해서 지상권을 등기했을 경우 땅 사용 기간이 만료하는 시점은 지상권자 사망이 돼야 만료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땅 사용 기간이 지상권자 사망으로 인해서 만료돼 갖고 지상권 말소 등기할 때는 허위 말소 등기할 염려가 없기 때문에 지상권 설정자만으로 단독으로 말소할 수 있습니다. 그 사례 하나를 딱 기억해 두시면 될 거고. 디귿번 등기 의무자 행방 불명 형광펜. 공동 신청할 수 없을 때 단독 말소 신청할 수 있는데 이 경우는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나왔는데 A번을 해서 민사소송법상 공시최고 형광펜, 재권 판결 형광펜. 자, 찌시고 지금 교재 좀 정리할 게 있어요. B번 내용 나오는 거 다 삭제 좀 해 주십시오. 필기구로 B번 삭제. B번 삭제, 전부 삭제. 없어진 얘기입니다, 이게. 자, 그러면은 공시 최고 재권 판결 두 가지 키워드 이제 말씀드릴게요.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자, 이렇게 예를 들어 드릴게요. 저당권 자, 말소 등기할 때는 변제를 해야 저당권 말소하죠. 자, 이 얘기. 자, 요거. 자, 을의 토지에 지금 병 앞으로 1억을 빌려주고 1억 채무에 대해서 자신의 토지 소유권을 병한테 지금 저당 잡혔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나중에 1억을 갚을 날이 도래했으면 을이 병한테 1억을 갖다가 갚으려고 하는데 병이 나타나지도 않고 연락도 안 돼. 그럼 1억을 갖다 못 갚게 되면은 저당권 말소를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 계속 기다리고 있으면은 이 1억에 대해서 이자가 계속 늘어나겠죠. 그러면은 을은 법원으로 가는 겁니다. 법원에 찾아가서 나 원금 1억 갚을 날이 돌아가고 나는 1억을 준비하고 있는데 채권자 병이 1억을 갖다가 안 받아가니까 채권자 지금 1억 받으러 오라고 나 1억 준비하고 있으니까 1억 받으러 오라고 법원의 관보에 올려주세요. 일간신문에 지금 게재 좀 해주세요. 그걸 공시 최고 신청이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그 공시 최고 법원의 관보에 게재된 기간 내에 요 병이 1억을 받으러 오면은 수령에 가면은 저당권 말소 공동으로 말소할 수 있죠. 문제는 법원의 관보에 게시된 병 너 왜 1억 받을 날이 돌아왔는데 안 나타나. 1억 받아가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게 관보에 게시됐는데 그 기간 내 1억을 안 받아갔습니다. 병이. 그러면 그 을은 1억 준비한 금액을 법원에 공탁 걸면은 이 병의 저당권 상실시키는 판결을 법원에서 내려줍니다. 그 판결의 이름을 재권 판결 이렇게 이제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재권 판결 받으면 그 재권 판결이
누가 내려주는지를 한번 이해해 보시면 돼요. 법원에서 내려준 것이죠. 그러면 허위 말소 등기할 염려가 없기 때문에 저당권 설정자, 을이 그 법원에서 내려준 판결문을 들고 들어가면 병의 저당권을 단독으로 말소할 수 있도록 돼 있다는 겁니다. 두 가지 키워드, 공시최고, 채권 판결. 공시최고, 채권 판결. 자, 그것만 준비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가등기 말소는 뒤에서 배울 거니까 지금 정리 안 하셔도 되고 자, 372페이지 중단에 2. 직권 말소 보이셔야 돼. 현관판. 자, 이번에는 요쪽. 우리 지금 요 구조를 보시면 신청으로 말소할 때는 공동신청의 원칙인데 단독으로 말소 신청하는 특례 배우셨죠? 그럼 이번에는 아예 신청이 안 들어와도 등기관이라는 공무원이 알아서 말소하는 걸 직권 말소 이렇게 부르. 그럼 직권 말소하는 경우도 법률에 규정이 있어야 가능한데 이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규정된 사유도 시험에 자주 출제를 합니다. 자 이제 하나씩 가볼게요. 기억번. 자 형광펜 관할 위반 등기 가로로 되어 있는 거 형광펜. 2호 등기 능력이 없는 사항 등기. 두 개 형광펜 치셔야 돼요. 시험에 뭐 반드시 난다고 생각하고 준비하셔야 돼요. 이거는. 자 보시면 그런데 반드시 난다고 형광펜 쳐서 되는 게 아니라 1호는 뭐 쉬운 얘기야. 저 경기도에 있는 안양에 있는 건축물을 서울 관할 등기소에 서류를 제출하면 서울 관할 등기소 등기관은 그 안양에 있는 건축물을 등기해줘서는 안 되는데 서울 관할 등기소에서 안양에 있는 건축물을 갖다가 등기해 준 거야. 그걸 관할 위반 등기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건 등기관이 직권 말소하는데 그건 이제 사례가 없는데 문제는 등기 능력이 없는 사항 등기한 거죠. 이건 어떤 사례를 알지를 몰랍니다. 사례 난 것만 한번 몇 가지 예를 제가 두 가지 정도 예를 들어드릴게요. 건물의 소유권 보존 등기 돼 있으면 그 건물에 또 소유권 보존 등기가 또 신청이 들으면 등기 해줘서는 됨 안 됨 안 됨. 일물 건물의 일 소유권이 먼저 등기 돼 있으니까 뒤에 들어온 소유권을 보존 등기를 각하시켜야 됩니다. 29조 2호 사유로. 그런데 등기관이 실수로 보존등기를 또 해버린 겁니다. 그게 이중의 소유권 보존등기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걸 발견했을 때는 뒤에 들어왔던 소유권 보존등기가 29조 2호의 각하 사유였죠. 그걸 간과해서 등기했으니까 설령 등기를 했다 하더라도 뒤에 된 소유권 보존등기를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례로 나왔었고 작년에 사례로 나온 건 이거. 자. 여러분들 지난주에 이제 설명을 드렸었고 그 다음에 민법 시간에 했을 텐데 쉬운 것들부터 먼저 연습하셔야 되는데 농지라는 토지에 대해서는 전세 계약을 체결하면 민법의 강행 규정에 위반되기 때문에 절대 무효. 그러면 그 얘기는 고로 농지라는 토지에 전세 등기 서류가 접수가 되면은 조사하면은 29조 2호 아 이거 농지에 전세 등기 접수가 들어왔으니까 을구에 전세 등기 해줘서는 안 되네. 29조 2호로 각하해야 되는데 등기관이 농지라는 토지를 모르고 을구에다 전세 등기를 등기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는 뭐를 위반한 등기냐? 29조 2호 사유를 위반한 등기죠. 그러면 그 농지에 전세 등기 누가 말소? 등기관이 직권 설령 업무 실수로 등기했다 하더라도 등기관이 그걸 나중에 발견했다 하더라도 직권으로 다시 말소할 수 있도록 돼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 정도. 그다음 니은번 수용 소유권 이전 등기 형광펜 주셔야지. 해놓고 소유권 수용했다가 자 네 글자를 쓰세요. 원시취득. 원시취득. 쓰였으면 수용은 원시취득이기 때문에 수용하는 사업시행자가 땅을 수용해갖고 소유권 이전 등기하면 수용하는 토지에 가압류 등기, 저당권 등기, 전세권 등기, 경매 등기 그것을 부담이라고 하고 그 부담을 떠안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떠안지 아니할 부담을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 시험에서는 그 다음까지도 잘라요. 거기에서 형광펜 지역권 보이세요? 제외. 제외하라는 건 지역권은 직권 말소의 대상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시험에 또 잘 나요. 뭐는 제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지역권은 제외. 그럼 지역권을 제외한 건 나머지 권리는 암기 안 해도 되겠네. 그러면 전세권도 직권 말소.
저당권도 직권말소, 가압류도 직권말소, 경매등기도 직권말소 이렇게 공부하면 되겠네. 왜? 수용은 원시취득이라 했으니까 수용사업자 앞으로 명의만 넘어가면, 명의 넘어가는 게 소유권 이전등기만 되면 수용하는 토지에 남아있는 모든 권리는 다 수용 이전등기에 가는 사람이 부담 떠안지 아니하니까 떠안지 아니하는 부담을 등기관이 직권말소 하는 거 어떤 거 암기 안 해도 되겠네. 다 직권말소 안에 단 하나는 암기해야겠네. 지역권은 빼고 이렇게 공부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됐고요. 자 이제 그렇게 얘기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미음본 사유가 중요한데 미음본 사유는 이제 세 번째 시간에 이제 따로 들어가기로 하고 이렇게 들어가기로 하고요. 자 이제 밑에 이 직권말소 절차 보세요. 법 29조 1호 2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소 등기하는 경우 권리자 및 의무자 및 등기상 이해관계인에게 1월 이내에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 이전설하지 않으면 그 등기를 말소한다는 뜻을 통지하고 이렇게 나오죠. 이게 뭐가 중요한지 모르시겠으면은 그 후에 직권 말소하는 경우 기억번에 나오지 않습니까? 기억번 29조 1호 2호 위반된 등기 절대 무인 등기로서 직권 말소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나오죠. 거기다 쓰세요. 거기다가 사전 통지 네 글자 쓰세요. 사전 통지 그 네 글자 쓰시면 밑에 동그라미 직권 말소 절차 그런 거 안 읽으셔도 돼요. 고개 들어보세요. 무슨 얘기냐면은 자 아까 경기도에 지금 있는 건축물을 갖다가 서울시 관할 등기소에 갖다 제출했으면 건물 관할 위반 등기로서 각하해야 되는데 그걸 실수로 소유권 보전 등기를 등기했다는 거죠. 그러면 그 29조 1호 관할 위반 등기를 자 직권으로 말소하고자 할 때는 사전이라는 건 직권 말소하기 전에 미안해 네 건축물 경기도의 건축물이었는데 지금 서울 관할 등기소에 등기냈걸라? 그거 말소할 거니까는 이의신청하러 와. 말소하기 전에 등기관이 이의신청하러 오라고 통지해 준다는 겁니다. 그걸 뭐라 본다? 사전통지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의신청기간 1월을 부여하고 나서 그 1월 내에 이의신청하지 않으면 기다렸다 1월 지나고 나서 등기관이 직권 말소하게 돼 있습니다. 이건 시험에서 어렵긴 할 때 법 29조 1호 2호를 위반하여 등기관이 직권 말소 등기할 때는 직권 말소하고 나서 통지합니까? 직권 말소하기 전에 통지합니까? 그걸 시험에서 물어나가기 때문에 꼭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 자, 그 다음에 됐습니다. 자, 이제 이 정도 하시면 되고 잠깐 쉬었다가 이제 교재 여러분들 말소회복 등기는 지금 필요 없고 교재 378페이지 가등기 이거 정리하셔야 돼. 잠깐 쉬었다가 이건 정리해 볼게요.